한진아선아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설 연휴인데 바쁜데 어디 다녀오십니까? 오늘 또 일 많이 했어요. 그래요? 짧게 짧게 정리할게요. 일단 택배노조 시제에 대한 돈 택배노조 파업이 35일째. 네. 시제그룹 이재현 회장 집무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단식은요? 단식은 다행히 지난주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 중재하겠다. 네. 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뭐 중재하겠다 해서 단식은 푸셨어요. 20일 만에 풀어서. 확인해 봤는데 건강은 다 무사한 것으로. 그래서 다행히 이제 설 맞이하러 내려가셨고요. 전국에서 올라온 대표님들 중심으로 노동자 대표님 20여 명이 농성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 갔다 왔습니다. 35일째. 제 바람은 그뿐입니다. 노조 요구가 좀 과할 수도 있죠. 제발 CJ 그룹에서 대한통운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서 서로 허심탄회 이야기를 해서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설 직후에는 이미 이제 설 기간에 만나기 어렵다면 설날 기분 좋은 서로 새해 복도 빌고 건강도 빌면서 잘 타협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제발 대화의 자리만 나와달라는 호소를 하고 왔습니다. 네. 예,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얼마 전에 출연하셨죠. 그 잠깐 만났는데 책 냈다고 주진우 기자한테 꼭 드리라고. 네, 알겠습니다. 개벽이라는 책입니다. 네. 전날에. 그다음에 이거 설 맞이 아주 훈훈한 소식. 요거 안진걸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어, 그래요? 장학금. 그냥 우리가 모여서 네. 무슨 투쟁만 하고 캠페인만 하지 말고 장학금 직접 꿈은 많은데 가난한 학생들 네. 청년들 돕자. 네. 그래서 안진걸 함께하는 사람 장학금 1인당 300만 원씩 5명 네. 지난주에 지급했습니다. 아유, 1차. 훌륭합니다. 좀 괜찮죠. 이런 거. 네, 설마 훈훈한 소식. 그래서 훌륭합니다. 2월 달에는 또 5명한테 300만 원씩. 아유, 훌륭합니다. 2차. 네. 예,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 아, 네. 설마 훈훈한 소식으로 전달했고요. 네. 마지막 하나 더 단신으로. 어쨌든 물가가 올라 굉장히 고통이시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수산대전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까지인데 제가 직접 마트 시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20%가 저렴해요. 대한민국 수산대전. 어디서 하는 수산물. 뭐 마트나 전통시장. 네. 온라인에서도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산대전 치면 예를 들면 만원짜리 전복이다. 8,000원에 파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주체가 정부에서 돼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물가 인상 특히 뭐 딸기 고기 우유 다 올라 계란 티에서 봤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수산물도 다 이제 명절 때 필요한데 대한민국 수산대전 2월 5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2월 2일 오프라인 2월 5일까지 하는데 20%가 할인됐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전통시장 있구나. 그 대형마트에서. 그다음에 설 뭐 차례상 이미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6만 원 정도가 저렴하다. 설 차례상 마련할 때. 네. 그래서 20%가 저렴한 걸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내일 설 차례상 준비하는 분들 늦게라도 전통시장이 6만 원이 저렴하다는 거. 설 차례상. 예. 갑자기 전통시장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많이 싸군요. 예, 그럼요. 아, 예. 요건 서울시 농산물공사 직접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2399님 소장님 존경의 마음 드립니다. 첫째가 건강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요. 아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네,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참 설 연휴인데 소상공인들은 잘 계신지 자영업자들은 잘 계신지 어떠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또 준비를 했는데요. 마음 무겁습니다. 저도 어저께 두 끼를 자영업자분들 배달로 이제 해결했거든요.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문 여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그럼 설 명절 때는 문을 닫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때가 대박이다. 네. 이때 조금을 더 벌자.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확인했고 배달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달 노동자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적잖아요. 우리 9시에 약주 한잔 하시고 9시에 가려면 택시 기사님 잘 안 잡히고 대리 기사님 비용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이 배달 기사님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요. 많은 자영업자들과 배달 기사님들이 이 설 명절에도 뭐 내일 하루 쉬는 분들도 있는데 3일 연휴 중에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면 5일 연휴 중에 일을 많이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중요한 통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2019년 말에는 482조 원 정도였거든요. 네. 2년 만에 31.2%는 150조가 늘어나서 무려 632조로 150조가 늘어났어요. 대출이 늘어났다는 건 빚하고 원금을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늘어나 이때라도 좀 더 벌자. 그리고 대출한 숫자도 원래 209만 명이었는데 이 2년 사이 276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예. 무려 7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많이 늘어네. 그러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명절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디 명절 후에는
추경 예산안이 제대로 이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지원되는 게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했는데 걱정한 지점을 또 우리 청취자가 또 그대로 얘기하시네요. 0007님께서 수산대전으로 마트 갔더니요. 평소에 만 원 하던 오징어가 12,000원 하더라고요. 할인이라고 해서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아마 그것은 이제 이럴 겁니다. 정부가 속이는 건 아니고요. 네. 명절 앞두고 일부 공급망에 문제들이 있는 거 있었잖아요. 딸기는 그런 건 이제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 만약에 20% 수산물 할인 대전 안 했으면 16,000, 17,000원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30% 준다고 해서 30% 올려서 받고 그런 건 그렇진 그런 짓은 못 하죠. 해서도 네. 안 되고요. 그런 것도 좀 감시해 주십시오. 예, 정부에서. 예, 예 계속 더 하겠습니다. 4433님 소장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손실보상금 준다고 했는데 네. 500만 원을 대출로 전환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일부 언론이 너무 이상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500만 원은 손실보상금입니다. 예. 자, 간단히 어차피 이거 준비한 소식이니까요. 현재 어제로 중기벤처부가 밝혔습니다. 33만 3천 명이 어저께까지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손실보상을 선지급하는 거잖아요. 대상자 55만 명입니다. 설 이후까지 하면 90만 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선지급 받는 분들 뭐냐면 영업금지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네. 10월, 11월, 12월 달에요. 네. 그다음에 1, 2, 3월 지금 현재도 가동되고 있는 분들. 이 6달치의 손실보상 중에 명절 후에 주면 너무 힘드니까 1월 달에 먼저 주는 겁니다. 네네. 그중에서 55만 명 중에 신청자가 41만 명이었고 33만 명 받았으니까 82%가 받았는데 많이 받았네. 일부 언론에서 이거 대출이라는 식으로 자꾸 여론 호도하는데 이건 손실보상을 먼저 주는 겁니다. 네. 우리 작년 7, 8, 9에 받았을 때 그 대출로 아니고 그 손실보상으로 지원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대출이란 말이 나왔냐. 만약에 주진우 사장님하고 안진걸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진우 사장님은 나중에 설날 후에 계산해 보니까 손실보상을 700만 원을 받아야 될 뿐이에요. 네. 그럼 500만 원 선지급 받았으니 200만 원 더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진걸 사장이 보니까 매출의 감소가 별로 없었네. 제가 네.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이 실제로는 4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100만 원이 더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국민 세금으로 받는 거니까. 그럼 100만 원 줘야죠. 그 100만 원 이제 반환한 게 맞는데 바로 반환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지금 힘든데 그 추가로 지급된 부분만 1%대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쁘지 대출이 않네. 아니잖아요. 네, 나쁘지 않네. 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먼저 지금 당장 500만 원이라도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내가 매출액이 감소액이 크면 200만 원이든 500만 원 더 받는 것이고, 아, 마침 내가 근데 매출액이 감소가 좀 작았다. 그래서 50만 원은 토해내야 돼. 네. 근데 그것을 대출금으로 전환해서 천천히 갚으면 되는 겁니다. 네. 금리도 알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혼선을 준 건데 저는 네. 항상 언론 보도는 정확하고 또 사회계 약자들이 혼선이 겪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한국 경제가 세계 이렇게 경제에 견줘봤을 때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인데 아무튼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이니까 혹시라도 문의하신 분 하시고요. 한국 경제. 자, G7보다 경제 성장률이 2년 동안 높았습니다. 코로나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3.1%가 성장했습니다. G7 중에 6개국은 마이너스고 미국도 플러스인데 한국이 더 그 성장 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더더욱이나 오늘 올해 IMF라든지 이런 데서 예상하기에 올해까지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미국은 106.1% 성장하는데 코로나 전에 비해서 한국은 106.2%. 그러니까 G7보다 올해까지 해서 경제보기나 경제 성장률이 높다. 네. 이건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좀 나아질까요? 네,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것과 국민들이 힘든 건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민, 중산층, 빈민, 코로나 피해계층, 청년들에 대한 집중 지원. 그래서 추경이 14조는 너무 작다. 최소 35조, 40조까지 늘어나야 된다. 그분들 지원하려면. 그럼 경제 성장률 더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주진 라이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